안녕하세요. 특수머리 하는 전보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특수머리 세 가지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트윙클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트윙클 실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세 가지 딱딱이를 하는데 실을 처음에 연결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따로 알려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실은 수세미 실이라고 해서 수세미 만드는 실인데요. 이 실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하실 수 있죠. 아무 곳에 가셔도 사실 수 있는 건데 색깔을 원하는 컬러로 구입하셔서 트위스트로 하는 두 줄 꼬기 방법으로 해서 응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실은 십자소 실인데요.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특수머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수머리 세 가지 스킬 중에 첫 번째 스킬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트윙클 실로 이제 머리를 세 줄 닦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트윙클 실은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거든요. 자, 머리 섹션을 가르실 때는 섹션은 상관없이 위에서 손가락 마디 정도만 띄워주시고 그 원하시는 부위에 잡으시면 돼요. 자, 저는 사각형으로 잡아서 머리를 분무를 많이 해주시면 모발이 많이 이렇게 잔머리가 나오는 걸 좀 덜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꽈주신 다음에 재료를 잡으시면은, 자, 원래는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닦는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다른 스킬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머리를 이거를 세 가닥으로 나눠서요. 자, 처음에 한번, 두 번, 세 번째. 세 번째 땄을 때 여기에 가발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위에 앞에 그냥 넣어주시고, 다시 그 위에다 덮는 식으로 따주시면, 덮으실 때 같이 머리를, 오른쪽에 있는 머리를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무게가 맨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거나 미끄러짐을 좀 방지하실 수 있어요. 자, 따시다가 가모가 무게가 너무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금씩 옮겨주세요. 자, 옮겨주신 후에 다시 똑같이 따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마무리 하실 때는 실을 이렇게 잡으시고 제일 긴 실을 몇 개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거를 나눠서 양쪽으로 그냥 묶듯이 묶어주시면 돼요. 실끼리 묶으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만 묶어주셔도 충분히 고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포인트 이제 블레이즈 중에 트위스트라고 있는데요. 트위스트는 말 그대로 두 줄로 꼬아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실 실 자체가 수세미 실이에요. 수세미 실이라 실이 양옆에 이렇게 보솔보솔하게 이게 실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요거 생각지 마시고 단단하게 따주시면 돼요. 이 두 실을 믹스를 해서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색깔을 맞춰봤습니다. 트위스트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분무를 해주시고
다른마를 갈은 후에 두 갈래로 갈은 상태에서 이거를 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손으로 누르신 다음에 한쪽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꽈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쪽 손도 같은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꽈주신 다음에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꼬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께 왼쪽으로. 요거를 잘못 꼬시면 풀러져 버려요. 이게 근데 잘 꼬신 상태면 요렇게 딱 손을 놔더라도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자, 트위스트는 자기 머리카락보다 좀 더 길게 따주셔서 이제 불로 지지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따시다 보시면 잔머리가 나오면서 머리 경계선이 보여지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밑으로. 따주시다가 머리카락 길이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히피 피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히피 피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히피피스는 너무 위쪽으로 있는 것보다 안에서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보여지는 게 이쁘니까 안쪽으로 좀 숨겨주시는 게 좀 이쁜 것 같아요. 네, 똑같이 분무해 주시고요. 집에 있는 십자수 실들 있으시면 원하시는 컬러를 세 컬러 아니면 다섯 컬러 정도 고르시는데요. 오늘은 저희는 녹색이랑 주황색이랑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 실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에 머리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머리를 뒤에다 대시고 따주시면 돼요. 자리를 잡고 자, 어느 정도 따줬다 하시면 그때 이제 히피피스는 감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양쪽에 원하시는 실 색깔을 잡으셔서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묶듯이 묶어주시면 이제 기본 준비가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 엄지손으로 여기를 눌러주시고 뒤에 손으로 받쳐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요즘 팔찌 같은 거 되게 많이, 소원 팔찌 같은 거 이런 걸로 많이 나오죠. 요거를 원래 머리에도 이렇게 히피피스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자, 10번, 15번 정도 감아주면은 자, 이게 손이 안 돌아가도록 딱 고정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자, 다 되셨으면 요거를 잡으신 상태에서 왼쪽 실 중에 그 다음 색 실을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실을 한번 묶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감아주시면 돼요. 또다시 잡아주고 다음 색 실을 준비를 하세요.
한번 돌려서 실을 빼낸 후에 고정하시고 다시 감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저는 이 분홍색 기점으로 해서 다시 녹색, 파란색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또 응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실 색깔을 다른 컬러를 하나를 남겨놓으시고 이제 똑같이 감아주세요. 감아주신 다음에 이걸로 거꾸로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는 포인트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긴 실을 하나 선택해서 위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땄기 때문에 밑에도 똑같이 남는 실로 따주셔도 돼요. 이렇게. 똑같이 긴 실 하나로 돌려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쓰셔도 되고요. 이 특성상 수세미 실 자체는 세 줄로 따도 안에 따여진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트위스트로 하시면 가장 이쁘게 나오고, 히피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힘드시니까 두 개 정도로 포인트를 넣어주신 다음에 딱히로 마무리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미시 전부의 전부였습니다.